어느 12월, 아스카르소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과거 영상을 보던 중 5월에 찍은 명함 브이로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신데렐라 명함이나 만들까? 야, 잠깐. 아, 이 새끼 또 지랄이네. 너 이거 안 보여? 내 명함이 뭐? 이것도 다 못 썼는데 또 만든다고? 아, 이거 밀리마스고 난 데레 명함 안 했다고 이야기한 거지. 그게 그거지. 둘 다 틀리거든. 그리고 2월에 데레 라이브도 있는데 그 전에 만드는 것도 안 되냐? 야, 넌 생각도 없이 200장 쳐뽑고 다 나눠주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2월 라이브 때문에 또 만든다고? 남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럼 넌 호드 진영 들어간데 얼라 캐릭터로 들어가냐? 호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영상은 데레스텝 명함을 만드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아리스, 후미카 각자 1차, 2차 쓰알 일러스트를 준비를 했고 푸치데렐라 일러스트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저번 7주년 치바 라이브 당시 사진을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이 장면을 쓰는 이유는 아리스의 성우님이신 아미나씨가 출연한 라이브이기에 기념으로 할 겸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쉽게 당시 라이브는 후미카의 성우님이신 마오씨가 참가를 못했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명함 제작을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겠죠? 저는 언제나 남들의 생각보다 특이한 생각을 하는 남자입니다. 준비물을 치토세랑 치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발 잠깐. 지금 누구로 만든다고? 치토세랑 치오. 명함을 만들지 누가 유튜브 각자 보래? 어쨌든 유튜브인데. 넌 이 두 명 까이는 거야 알고도 만드는 거야? 넌 프로듀서가 돼서 모든 아이들을 보듬어줘야지 배척하냐? 아, 이 새끼 존나 신박한 말이라 뭐라 반박도 못하겠네. 뭐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치유랑 치토세로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아쉽게 이 두 캐릭터의 성우님들이 출연하는 라이브가 이번 2월 오사카 라이브라 배경은 이제 재능껏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밑준비를 맞춰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함 사이즈는 90에 50, 해상도는 300, 그리고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을 했고요. 사이즈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5mm 정도 제가 여유분을 냅뒀는데 냅둔 이유가 저번에 첫 번째 명함 인쇄를 했을 때 제가 5mm 왜 남겨뒀는지 설명했을 겁니다. 깔끔하게 나와보기 위해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 실제로 깔끔하게 나왔죠. 제 첫 번째 명함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방법을 고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면 치토세의 각성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치오 캐릭터만 PMG 입혀가지고 따로 추출해서 넣어놨고요. 뒷장 같은 경우는 그 이 얘네들 첫 SSR 나왔을 때 연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걸 모티브해서 이렇게 좌우로 나누고 사인 넣고 만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앞장. 앞장 같은 경우는 제 이름, 유튜브 주소, 그리고 블로그 주소, 거기다가 이번엔 트위터 주소도 넣을 거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꾸며보려고 해요. 일단 어떻게 꾸밀까 고민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 허쉬네이트 그 게임 일러스트 자켓 있잖아요. 그걸 여기 이 부분 위에 부분만 잘라가지고 좌우로 반전시켜놔서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혀도 봤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약간 요런데 부분이 좀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물방울 툴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아, 어느정도 보기 깔끔해졌죠? 뭐 여기 중앙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다음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름도 미리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붉은색 컬러를 약간 연노랑색을 넣어가지고 가독성을 좀 높였고요. 이름은 한 여 위치쯤에 넣으면 되고 다음 제일 중요한 블루 트위터 마크 사이즈 딱 적당하게 넣어.
자, 악장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전에 거보단 좀 막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일단 중요한 점은 치토세랑 치오를 넣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뒷장을 꾸밀, 근데 뒷장은 뭐 꾸밀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일직선으로 하면 좀 약간 밋밋하니까 대각선으로 약간 꼬아 보일 생각이에요. 예, 뒷장은 대충 대각선으로 약간 꼬았고, 살짝 여기 여유, 깨끗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물방울 툴로 한번 싹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된, 전체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이게 앞장. 앞장은 제 이름, 뭐, 예전 명함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름을 좀 아래로 내릴까? 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저번이랑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어쨌든 명함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영암을 인쇄를 하는 일만 남았는데, 뭐 저한테 명암을 인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가지고 인쇄처에 맡겨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인쇄를 한번 맡기러 가보도록 할게요.